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하려는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가 좌초위기에 놓였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사실상 예산 삭감 방침을 밝히고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집행부를 압박했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달 전국 최초로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지가 0.5헥타르 미만이고 연 농업소득 500만 원 이하 저소득 농가에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도는 전체 필요 예산 34억 9천만 원 중 도비 10억 원을 도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저소득 농가에게 그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제를 마련해서. 그러나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예산 삭감 방침을 밝혔습니다. 농가들의 개별 소득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개별적인 농민들에게 차등해서 주겠다고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급 분위 선정에 대해서 쉽지 않다. 이런 것들은 또 하나의 농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또 이제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도가 기본소득제를 철회하고 대신 농민수당 도입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를 하루속히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도는 한 해 9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견해를 내놨습니다. 재정 여건에 맞게끔 검토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이시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연말을 맞아 기부의 손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좋은 취지의 기부가 대부분이지만 물품 기부의 경우 전체의 80%가 폐기되고 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최종은 프로듀서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신봉동의 한 사회적 기업. 기부된 옷가지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살리고 죽이고. 여긴 살리고 여긴 죽이고. 이 가전제품은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물도 안 들어오는. 고장난 것 같은데. 고장난 기증품을 주신 것 같아요. 네. 방문수거를 하는 경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일명 마대자로 기분대요. 일일이 확인하기가 힘들다 보니 던질 게 없어 대부분 폐기됩니다. 공포에 마대자라고 그러는데 진짜 그거 뭉뚱거려가지고 확 담아놓으면 100% 던질 게 없어요. 그럼 거의 다 그냥 폐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처럼 물품 기부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4년 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면서부터입니다. 기부금을 기증하신 분들이 숫자로다가 기부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숫자를 채우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오시려고. 한 줌의 선임만으로 바뀌지 않는 세상. 기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팔릴 만한 물건을 기증하는 것입니다. CJB 뉴스 최종은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올해도 교실마다 희비가 엇갈렸는데 2학기 성적까지 정시에 반영되는 만큼 남은 고교 생활도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전달된 고3 교실. 수시에 지원했던 대학에 수능 등급컷을 넘긴 학생은 교사를 얼싸 안으며 기뻐하고 저는 최저 등급 못 맞출 줄 알고 되게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막상 맞추니까 기분도 너무 좋고. 반면 기대에 모자란 성적을 받은 일부 학생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힘든 고교 생활을 잘 마무리한 자신이 대견합니다. 이 수능 하나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홀가분한 마음 가운데도 살짝 아쉬운 생각도. 이번 수능은 불수능 논란이 일었던 지난해보다 국어는 쉽고 수학 영역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난이도가 높았던 수학 나영과 지구과학에서 점수가 좋은 학생이 정시 지원에 유리할 전망입니다. 등급이 4등급 안쪽인 학생들은 지방 국립대와 서울권 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4등급 아래로 내려가는 학생들은 지방사립대와 전문대로 유도하는 것이. 수시 지원자는 오는 19일 오후 9시 마감되는 충원 합격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해 미등록이나 정시 지원 시 불이익을 피해야 합니다. 뒤에 충원 합격도 어떤 대학은 본인한테 전화를 해서 당신이 충원 합격했습니까? 했습니다. 등록하시기 물어온 데도 있지만 홈페이지에 열었다 닫아버리고 말거든요. 3년 전 청주 지역 고교 평준화 이후 처음 실시된 올해 수능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국 수능 만점자 15명 중 충북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충북교육청이 2020학년도 특성화고 신입생 일반전형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 22곳 중 7곳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154명을 모집하는 현도정보고는 35명만이 지원해 88%가 미달됐고 제천 디지털 전자고는 101명 모집에 34명, 증평공고도 130명 모집에 70명이 지원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증평정보고와 충북산업과학고, 보은정보고도 정원에 못 미쳐 도내 특성화고 전체로는 250명의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네, 얼마 전 청주의 한 도시개발조합 측에 계속되는 소송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당했다던 조합장이 이상한 거래를 제안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방서 도시개발조합은 지난 2015년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중흥건설 측에 사업부지 17필지를 팔았습니다. 땅을 팔려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땅을 매각한 뒤 나중에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1월 현 조합장이 2015년 당시 법적 절차를 생략했던 걸 문제 삼아 중흥건설 측에 매매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러자 중흥건설 측은 조합에 땅값 명목으로 지급한 사업비 370억 원을 반환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합니다. 내가 와서 보니까 불법이니까 학급으로 오픈치라고 보니까 재판에서 이긴 거 아니야 조합에서. 다르게 잡는다고 소리지 뭐 다른 거 있어요. 하지만 재판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조합장이 일부 조합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권 피해치에 대해서 중국에 다 막는 건 이 없는 게 그죠? 돈에 대해서는 내가 인정해. 즉 자신이 소송을 해놓고도 중흥건설에 17필지의 소유권이 있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여기에 중흥 측이 17필지 가운데 2필지를 넘겨주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도 합니다. 2필지만 내놔. 그거 안 줄게. 우리는 계약해줄게. 그거 말하고. 꼼수를 부려서 이겨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흥에 채비지 2필지를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주면 채비지 17필지를 다시 중흥에 주겠다고 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억울한 토지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절차를 지켜서 줬으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억울한 사람만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지 뭐 2필지 돌려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두 사람을 대해달라고 하지 뭐 돌려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조합의 내홍과 대규모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청주 방서지구의 토지와 상가, 아파트 등의 신규 대출 제한 등 주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청주 구룡공원의 민간개발 사업이 일단락되자 이번엔 청주의 또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가경동 홍골공원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토지주들이 민간개발 시행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 영흥공원 지역주택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4년 전 아파트 건설 업무 대행사인 A업체와 계약을 맺었는데 아파트 건설을 포기한 지금까지도 대부분 조합원들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약속한 환불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업가의 도덕성과 윤리정신을 찾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청주 홍골공원 토지주들의 반발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홍골공원 민간개발 시행사로 선정된 곳이 바로 A업체이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고도 아직 청주시와 업무 협약조차 맺지 못한 데다 영흥공원 주택조합 문제까지 불거져 A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토지주들은
청주시의 사업자 선정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뢰성 문제, 법적 소송의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홍골공원 특례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보듯 뻔하고. 하지만 청주시는 A업체가 전체 사업비의 80%가량을 이달 안에 조달할 계획으로 토지주들이 우려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F 대출이나 시공사 선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조금 연기가 지연이 됐을 수는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입니다. A업체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영훈공원 조합원들의 계약금은 순차적으로 반환하고 있으며 이와 관계없이 홍골공원 민간개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청주 오창 지역 초중고 학부모연대는 오창 후기리에 신설 추진 중인 소각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창에서 매년 천여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어린이와 청소년 2만여 명이 소각장 환경영향권 범위 내에 거주하고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이 소각장의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생명공학과 친환경 신소재 전문산업단지로 키울 계획인데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둘, 셋! 폭죽과 함께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동충주 산업단지는 충주시 산청면과 엄정면 일대에 140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사업비 1,800억 원,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금과 엄정 이런 쪽에 연결되는 추가 산업단지와 물류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와 또 주거시설, 또 상업시설이 동충주 산단은 생명공학과 친환경 신소재 전문기업들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연간 3,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600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수용토지 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며 시청 광장에서 한 달째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재협상 제안으로 집회를 잠정 중단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집회 철수하고 그다음에 기공식 하는 것도 저희들은 시위 안 하고 집회 안 하고 집회 신고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잠정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적정한 보상의 합리적인 접점을 찾는 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충청북도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조리 신고자 보호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기존 충청북도와 각 시군 공무원, 지자체 출자 출연법인 임직원에서 국비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 분야 단체까지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청주 서부소방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도박장을 차린 뒤 사기 도박을 벌여 징역형을 받은 소방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지인들과 3개월간 도박장을 개설하고 사기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교향악단 2019 송년음악회가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제천에서는 2회 지회장기 차지 노인 한공대회가 오전 10시 어울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괴산에서는 가을배추 시범재배 품종평가회가 오후 2시 30분 농업기술센터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2도 내외에 머물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청주 0도, 충주 영하 4도, 보은 영하 3도 등 영하 5도에서 0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1도 등 0도에서 3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까지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약간 강한 바람도 이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